막 몸짱되고 그럴 거라고요. 뭐든 첫 시작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 저의 첫 헬스 시작을 우리 큐 DJ님께 맡겨드립니다. 어쩌실 겁니까? 저에게 몸짱의 기회를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제 사연 읽어주실 겁니까? 안 읽어주실 겁니까? 뭐 간장군장 콩장장 하는 것 같아요. 신청곡 들려주실 겁니까? 안 들려주실 겁니까? 저 폭풍 런닝머신 띕니까? 아닌 그냥 집에 갑니까? 히히. 대장, 여기 밖에서요. 대장 위문열차 소식도 듣고 보기도 하고 박이병 생활이 힘들 거란 거 알면서 나름 요런 깨알 소식들로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안심합니다. 재촉해도 붙잡아도 시간이란 녀석은 어김없이 흘러서 어느덧 박일병, 박상병, 박병장, 박예비군으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파이팅입니다. 박이병님도요, 그리고 우리도 모두 화이팅 해보자고 저막 이렇게 이런 글도 쓰고 이럽니다. 힘내세요. 국군 장병님 물론 그리고 국군 장병님 부모님 모두 모두 힘내세요. 신청곡 틀어줍니다. 제 신청곡은 마구마구 신나는 캐졸타입니다. 더 캐슬 오브 졸타를 신청하셨네요. 운동하시고 있군요. 그래요. 그럼 운동 하시니까 제가 부른 노래들 중에서 참 유일하게 손꼽히는 예, 많이 없는 비트가 신나는 노래 중에 한 곡이죠. 박효신과 황 프로젝트가 함께한 더 캐슬 오브 졸타 듣고요. 저는 잠시 후에 337 퀴즈 함께 할게요.
소시적에 공부 좀 했다고 해서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퀴즈가 아닙니다. 잘생겼다고 혹은 예쁘다고 저희가 가산점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우린 여러분 얼굴을 모르니까요. 약간의 센스와 조금 빠른 스피드만 있다면 누구나가 다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재밌는 퀴즈와 기분 좋은 선물이 와르르 쏟아지는 시간 삼삼치 퀴즈 마션. 네, 조금의 상식과 빠른 스피드만 있다면 누구나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337 퀴즈.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개그맨 현병수님 그리고 개그우먼 김현정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우. 반갑습니다. 네, 김현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나세요. 예. 네. 아니 사실 이 자리에 이준기 선생님이 네.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되게 불편하시진 않죠? 아니요, 좀 서프라이즈 했어요. 아, 예, 오는 순간. 네. 예,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었거든요.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사랑은 고프다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이 고프다. 예, 사랑이 고프다. 그거요. 예, 예. 네네. 그거를 바로 내고 바로 입대를 하신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노래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갑자기 군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유. 예. 그만큼 예.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예. 신곡까지 알아주셔서. 남자끼리 야릇하네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바로 포털사이트 검색해서 오신 것 같네요. 왠지 그 기사를 쫙 읽으니까. 아니에요. 아. 저기 저 뮤직 그 뱅크 거기서요. 네. 1위 후보곡에 올리셨는데 네. 군대 가셔갖고 못 나왔습니다. 그거 봤어요. 저 1위 후보에 올랐었어요? 봤어요. 진짜요? 예. 와, 모르셨어요? 그때 훈련병이셨어요. 진짜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 이 사실이 사실을 바라면서. 예.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아, 진짜요? 네, 진짜요. 아. 우리 김현정 씨,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준희 씨 네. 휴가라 그러셔서. 네. 그러면서 이제 DJ가 이번주는 누구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아. 그러면서 박효신 씨 이름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내심, 박효신 씨였으면 좋겠다. 아, 내가 그를 아니고요? 드디어 실제로 네. 만나 내가 오늘 청혼을 하리라. 네. 뭘 해요? 네. 뭘 청혼을. 청혼을 하시는 청혼을 한다고요? 오늘 만나서 때마침 만났네. 때마침 오늘 가는 날이 장날이라. 제가 오늘 청혼하려고. 아, 예. 나 지금 굉장히 팬입니다, 진짜. 불편하시죠? 예? 예, 제가 좀 깔고 앉을까요? 아니, 나 진짜 누가 좀 깔고 앉았으면 좋겠어. 미쳐가지고 예. 이렇게. 아, 진짜요? 네. 진짜 결혼해 주실래요? 예? 아, 이건 뭐죠? 아, 근데 예. 진짜 아예 농담이고, 개인적으로 예. 제가 너무 팬이어서, 와.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 진짜요? 군대 가신다 그랬을 때 네. 제가 되게 서운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뵈서. 영원히. 그러니까 저도 네. 너무 영광이네요. 그죠. 네. 또 이렇게 쉽게 오랜... 볼 수 있는 사람 아니죠, 저희도. 네. 예, 아예. 신나네요. 예. 어쨌든 이런 훈훈한 분위기 좋네요. 네, 네 좋아요. 네. 네. 아, 아무튼 어제 이 시간에는요, 네. 그, 곽현아 씨하고, 아, 예, 예. 우리 양세찬 씨가. 아, 양세찬. 네. 참, 정말 이 훈훈하게 또 채워주셨는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개그맨 또 개그우먼 분들 정말 부러워요. 아, 예. 저는 이렇게 되게 재밌게 네. 이런 막 이렇게 재밌는 멘트 이런 걸 잘 못해요. 어떤 이렇게 네. 누군가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되게 이렇게 즐겁게 해주지 못하고 늘 되게 진지한 편이라서 예. 그런 점이 좋은 거예요. 예. 그게 또 매력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타고나야 되는 것 같다는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정말 부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앉아 계신 두 그러니까 분도. 조금만 막 던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막 던지면 돼요? 예. 그게 좀 예. 개념을 조금 버려야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장난치는다는 게 좀 네. 어찌 보면 상대방의 감정을 네. 생각을 안 하고 아.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 효신 씨 사정을 잘 안 봐주고 청혼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냥 네. 그런 거죠. 상대방의 어떤 배려가 아닌 그렇죠. 아, 예, 저 지금 막 던지잖아요. 되게 악인 같네요, 우리들이. 예. 아니, 그런 방법이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네. 어쩐지 제가 오늘 오셨을 때, 우리 그, 현병이 어떻게 되죠? 아, 네. 현병. 알고, 게스트 한 게 알고 왔습니다. 그런 거. 사전에 공부 좀 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아, 네. 현병수 씨. 예. 네. 예. 네. 이름을 외울게요. 예. 네. 끝입니까? 이름 물어보고? 네. 네. 아, 예. 네. 그게 궁금하시군요. 저에 대해서. 일부러 모른 척 한 게 제 지금 그걸. 아, 좋아요. 예. 아, 그러면. 아, 약간 어렵네요. 예. 아, 너무 어렵나요? 예. 아니, 괜찮아요. 효신 씨가 좋긴 한데 잘 안 맞아요. 아, 네.
아니, 좋긴 한데 제가 별로 안 맞는 거죠, 지금 인식이. 아니, 그 진지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던진 거예요. 예. 예, 그거 너무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그러니까 예, 다큐가 또 되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3529님 문자나 소개할래요? 예, 서른 넘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쉬면서 일자리 알아보다 월요일부터 새로운 곳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대장이 사람들과 잘 지내고 능력 발휘 잘하라고 응원해주세요. 예. 하나만 소개할래요. 갑자기 소개하시네요. 이제. 예. 아, 그게 아니고 예. 갑자기 제가요. 예. 여러분들이 하도 이렇게 공격하셔서 예. 문자 하나 소개했어요. 급하게 소개할 일단, 만한 문자 예. 내용이었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권한이죠. 예. 아, 미안해요.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네. 네, 잘 적응하시고요. 네. 아, 오늘은 아무튼 저 두 분의 도움이 예, 예. 정말 100% 필요한 시간입니다. 아, 예. 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제가 잘 이렇게 못해요. 네, 네, 아직 이렇게 제가 혼자 지내요. 잘하세요, 잘하세요. 아니, 좀 혼자 지내는 지 얼마 안 됐어요. 안 돼, 잘 못해야죠. 개그맨도 아닌데. 그렇죠. 노래 잘하시면 돼요. 노래 잘하시면 돼요. 저 노래, 저희가 엄청 못한다. 전 노래를. 노래도 꽤 합니다. 당연히 못해야죠. 그렇죠. 개그맨인데. 아니, 개그맨 노래 잘하는 사람 많네요. 각자의 룰이 있는 거니까 예. 너무 부담을 갖지를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크게 그렇게 웃기지도 않아요, 사실. 어중간해요, 모든 게. 예, 노래도 사실 어중간하고.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달려갑니다. 네. 근데 사실 가수가요, 노래만 잘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비주얼인가요? 그럼요. 아... 네. 예? 아니, 스스로 지금 잘생겼다고 말씀하시고. 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다 예. 그런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요? 아, 예. 아, 좋아요. 있어서. 개그맨은 또 이제 예. 되게 재밌게 생겨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중간한 인지도를 가지고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이쁘 아, 잘생겨서. 아, 그러니까 어중간해요, 인지도가요? 저희요? 예. 완전 어중간하죠. 예. 그니까 이게 차라리 아예 못생겼어야 되는구나. 예. 그죠. 저는. 예. 아예 뭐, 이거 그렇게 정주리 씨, 정종철 씨, 뭐 박준영 씨, 이런 분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오지연 씨, 이런 분. 진짜요? 네, 진짜로. 정말로, 처음에는 이렇게 여자인지라 네. 되게 이뻐지고 싶어서 막 가꾸려고 했는데, 네. 아, 이렇게 차라리 못생긴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예. 아, 되게 미인인 것 같잖아. 그렇죠. 그런 아니, 그냥 어중간하게 생긴 줄 제가. 비슷해요. 씨 처음 본 느낌이요. 예. 그 되게 귀여웠어요. 아, 네. 예. 결혼해요 우리. 아, 예. 좀 그러네요. 가운데 입장.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에요. 네. 제가 벌써 이게 진행을 하면서 예. 떨려야 되는데요. 네. 진행하는 건 괜찮은데 김현정 씨 보면서 떨리네요. 아, 그러면 설레.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337 퀴즈를 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럼요. 우리 현정 씨가 계속 결혼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에요. 우리 현정 씨가 337 퀴즈 어떻게 진행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이것은 바로 순수 100%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네. 예선전에서는 청취자 두 분씩 두 팀이 전화 연결을 통해 퀴즈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예선전에서는 먼저 세 문제를 각각 맞춘 승자가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되겠고요. 네.